기술표준화는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 베트남 표준협력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표준의 중요성을 상호 공감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표준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중소기업 서비스 연구개발 사업에 1,178개의 중소기업이 신청해 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연구개발 사업에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개발기간 1년 동안 2억 원까지 연구개발 자금이 지원됩니다. 코트라는 오는 5월 2일 영국 헤로즈 백화점 한국 브랜드전에 참가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최종 선정된 업체는 런던올림픽 기간 중 열릴 예정인 헤로즈 백화점 한국 브랜드 특별전에 참가하게 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715명의 산업현장 퇴직 인력을 특성화고와 중소기업 등에 재취업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672명이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서 교사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